자, 봅시다. A,5에서 원의 근, 두 접선의 접점을 A랑 B라고 했었는데 현재 여기까지만 상황 읽어보니까 원 밖에 한 점에서 지금 근, 접선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처음에 드네요. 그죠? 그리고 이 접선을 지나는 직선 AB는 점 P의 위치에 관계없이 점 Q를 무조건 지납니다 라고 주어져 있었고요. 원의 중심에서 Q까지의 거리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주어져. 와, 이거 진짜 좀 많이 어려운 문제예요. 꽤 어렵습니다. 아, 여기서 이게 극선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극선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알고 가자 우리. 알았죠? 극선 알고 가자. 어려워요. 아, 되게 쉬워요. 근데 이게 증명이 조금 특이해. 그러니까 기억해 놓고 있으면 좋아요. 극선이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잖아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뭐 접선, 할선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극선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는 요 점에서 내가 뭘 그으면? 접선을 그으면 이건 접선입니다. 접선 하나가 더 나오죠? 접선입니다. 오케이? 그때 여기 이 접점이랑 여기 이 접점이 있을 거야. 요거 두 개를 이렇게 이어놓은 이 선을 가지고 여기서 그은 극선이라고 말해요. 오케이? 다시 여기서 그은 접선이야. 여기서 그은 접선이야. 오케이? 여기서 그은 접선의 접점과 여기서 그은 접선의 접점을 이어놓은 이 선을 여기서 그은 극선이야. 극선. 여기는 얘를 극선이라고 합니다. 아니에요. 아니, 극선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네, 교육 과정에 나오지 않는 용어입니다. 극선이라는 게 근데 생각보다 되게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지금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막 교육 과정이 없는 것 가끔 가르칠 때는 활용도가 높은 것만 가르쳐요. 활용도 없는 거는 쓸데없는 거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알죠? 그러니까 극선이라고 하는 거는 기억해 놓으면 굉장히 편해요. 굉장히 편하니까 일단은 봐봐. 여기가 x1,y1이라고 하자. 그리고 만약 극선 문제가 나왔다면 100%, 100이면 100, 무조건 0,0을 기준으로 하는 원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단 저렇게 돼 있어.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비교 체험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 여기 얘도 마찬가지로 0,0이라고 돼 있고 여기 요점의 좌표가 x1,y1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이때 여기 있는 요 선을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운 적이 있어요. 요 접선을 구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있어요. 공식을 배웠습니다. 공식이 뭐가 되나요? x1, x 플러스 y1, y는 r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배웠죠? 극선의 방정식은 뭐가 되냐면요. x1, x 더하기 y1, y는 r 제곱이 됩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봐봐. 이 x1, y1이라고 하는 게 원 위에 있는 점이었다면 이 방정식은 접선의 방정식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x1, y1이라고 하는 이 점이 원 바깥에 있는 점이었다면 여기 있는 이 똑같은 이 방정식은요. 여기 있는 예석은 극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이렇게 그냥 외워주면 되는 거야. 간단해요. 그죠? 극선의 방정식은 얘가 되는구나. 그냥 이 정도로만 자연스럽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돼. 지금 딱 간단한 증명 하나만 해볼게요. 증명의 방식이 좀 특이합니다. 일단 증명할 때 전제를 좀 깔아놔야 되는데 전제가 뭐냐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반드시 하나.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반드시 하나밖에 없어. 딱 하나밖에 없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두 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전제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더 굳이 더 가자면 직선 위에 있는 점은 직선 위에 있는 점은 그 방정식에 대입하면 성립합니다. 그죠? 요 정도 전제를 깔아놓고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내가 지금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접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접선에 관심을 가져볼게. 그래서 여기 요 점을 내가 x2, y2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 그냥 여기는 요 점을 뭐 x3, y3이라고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볼게. 오케이? 내가 지금부터 구하고 싶은 거는 여기는 요 직선의 방정식이 지금 궁금한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해서
봅시다. 일단은 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x2, x 더하기 y2, y는 r제곱 이렇게 쓸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x3, y 더, 뭔 소리야? x3, x 더하기 y3, y는 r제곱 이렇게 쓸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 있는 요 직선이 뭘 지난댔어? 얘를 지난댔어. 그죠? 여기 있는 요 직선이 뭘 지난댔어? 얘를 지난댔어. 해서 내가 식을 두 번 쓸 건데 이거를 순서를 바꿨을게. x1, x2 더하기 y1, y2는 r제곱입니다. 이렇게 쓸게요. 여기 얘도 마찬가지로 순서 바꿔서 x1, x3 더하기 y1, y3 이렇게 쓸게요. r제곱. 이 두 개의 식을 나는 알고 있는 중입니다. 됐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식에다가 x2, y2를 집어넣은 결과가 얘고요. 이 식에다가 x3, y3을 집어넣은 결과가 얘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식은 이 점이랑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인 게 확실합니다. 로써 증명이 끝난 거야. 특이하죠? 증명이. 증명 아주 특이하죠. 증명은 이 정도로만 할게요. 그래서 극선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봐봐. 여기는 요 점이 여기 있었다면 여기는 이 방정식은 접선의 방정식이 맞아요. 근데 여기는 얘가 여기서 뛰쳐나와서 원밖에 있는 점이었다면, 그럼 여기서 접선 거서 만난 접점 여기는 얘는 극선의 방정식이 얘가 됩니다 라고 요거는 개념적으로 이해해 주고 있으면 좋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는 얘를 어떤 식으로 적용할 거냐면, 잘 봐봐. 자, 여기에서 여기는 얘 접선의 접점을 A라고 하고 접점을 B라고 했어요. 근데 A랑 B를 지나는 직선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읽으면은 결국 이 직선은 뭐겠어? 이 직선은 얘에서 얘 근 극선입니다. 이해되나요? 안 됐다. 다시. 여기 요 점이 지금 뭐였어? A,5였어. 여기서도 접점 A라고 한 거고 여기서도 접점 B라고 한 거잖아. 그래서 A, B라는 이 직선은 이 점에서 얘 근 극선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직선 AB의 방정식이 뭐가 되는구나, AX 플러스 OY는 1이 되는구나 라고 사실 다이렉트를 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됐습니다. 근데 여기는 얘가 뭘 했어? A값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이 점의 위치에 관계없이, 즉 무슨 말이야? A값에 관계없이 라고 했어요. A값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항상 지난 점이 있다는 얘기겠죠. 맞아요? 그럼 여기 다시 봐봐. 항상 지난 점. A 있는 거 묶어주고요. A 없는 거 싹 다 모아줍니다. 오케이? 그럼 얘는 0이고 얘는 0인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0,5분의 1이라는 점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직선이 항상 지나는 점은 0,5분의 1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0,5분의 1이 Q가 되는 거고요. 원의 중심 0,0에서 요 점까지 거리니까 당연히 5분의 1이 되겠군요.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개념을 안 가지고 있으면 사실 되게 어렵게 풀 수밖에 없는 문제니까 여기 극선의 방정식이라는 개념까지 가져봤으면 좋겠다.